대구시는 올해 정치 경제적 불확실성이 더 클 것으로 전망하고 무엇보다 서민 경제 시정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서문시장 4지구 화재 이후 한 달 이상 문을 닫은 서문시장 야시장이 빠르면 다음 달에 다시 문을 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낙동강변에서 사람 얼굴이 많이 새겨진 암각화가 발견됐습니다. 국내에서 인물 중심의 암각화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울진 금강송이 우리나라 7번째 국가 중요 농업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지정 이유와 의미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5일 목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절기 소환인 오늘 우리 지역은 대체로 구름 많겠고 한낮에도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경북 북동 산간 지역에는 눈 소식이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날씨 소식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목요일인 오늘은 작은 추위를 뜻하는 절기 소환인데요. 이 절기가 무색할 정도로 올해는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은 영하 1도, 안동 영하 2도로 다소 춥게 시작하고 있지만 낮 기온은 대구 안동 8도로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이면서 비교적 포근하겠고요. 공기의 질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다만 오전까지는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일시적으로 나쁨 단계까지 오를 수 있으니 이 점은 참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편 경북 동해안 지역은 오늘 아침부터 밤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많게는 10mm가량 예상되고요. 그중 기온이 더 낮은 경북 북동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는 1에서 5cm가량의 눈이 내려 쌓일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쌓인 눈으로 인한 피해 없도록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조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대구시가 새해 시정 운영 구상을 밝혔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올해는 정치 경제적 불확실성이 더 클 것으로 전망하고 무엇보다 서민 경제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국정 혼란과 영남권 신공항 무산, 서문시장 화재 등으로 힘들었지만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게 대구시의 전망입니다. 지난 한 해 정쟁이 계속되고 경제는 동력을 상실하면서 그 피해는 지방과 서민에게 고스란히 돌아왔습니다. 대구시는 민생 집중 지원단을 만들어 위기 가정과 위기 기업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관련 예산을 상반기에 집중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위기 가정을 위해 편성된 생계지원비 81억 원을 추경을 통해 100억 원대로 확대하는 한편 대학생 학자금 이자 상환 지원금을 늘리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좋은 일자리 문제는 창업 보유 기업 육성과 함께 물과 의료, 미래형 자동차 산업 등 이른바 4차 산업으로 풀겠다는 계획입니다. 정부 110개가 원래 착공합니다. 그 아마 내년 2018년, 2019년 되면은 다 가동이 될 겁니다. 그래야 고용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용 문제를 해결하고 기업을 유치해서 고용 문제를 해결한다는 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한편 화재가 난 서문시장 사지구 리모델링은 대체 상가 문제가 해결돼야 검토할 수 있다며 현재 700여 곳에 이르는 베네시움 점포주들의 동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용균입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전국을 휩쓸고 있는 가운데 내륙 지역에서 유일하게 경상북도가 AI의 청정지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경상북도가 우리나라 산란계 산업의 마지막 버팀목이라며 AI 발생을 끝까지 막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박재형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중순 전남 장성과 충북 음성에서 발생한 AI가 전국으로 퍼지면서 살처분된 가금류만도 3천만 마리, 닭고기 값이 오르고 계란 파동이 일어나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야생조류 사체에서만 AI 바이러스가 검출됐을 뿐 경북은 아직 청정지대로 남아있습니다. 농식품부보다 한층 더 강화된 조치를 취한 데다 예방적 도태 등으로 초기 대응에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흥건이 피해 사체가 발견되자마자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했고. 이런 가운데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어제 지역을 방문해 경북에서 마지막까지 AI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동 제한 조치 등으로 전국의 계란 생산량이 급감한 반면 경상북도의 계란 생산량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평소 18%에서 25%로 오히려 늘어 계란 수급 불균형 해소에 막중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금류도 감염이 되지 않고 또 계란 수급에도 차질이 없도록 특별히 이 경계를 늦추지 말자 또 각오를 다지자는 측면으로 오늘 이렇게 점검을 하러 왔습니다. 경상북도는 AI 피해농가 지원책 등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40여일간의 입식 제한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국비 지원을 건의를 드렸는데 장관님께서 제도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최근 일주일 사이 의심 사례 신고가 거의 없어 AI 확산은 차츰 진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AI 바이러스 전파의 주범으로 지목된 철새가 아직 이동 중인데다 겨울철 바이러스 활동이 활발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지난해 문을 연 뒤 좋은 반응을 얻었던 서문시장 야시장이 사지구 화재로 한 달 넘게 휴업 중입니다. 언제 문을 열 수 있을지 기약이 없어서 야시장 상인들도 생계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서문시장 공영주차장 2층 한켠에 야시장 상인들이 사용했던 노란 철제 판매대 70여 대가 보관돼 있습니다. 그을음을 닦고 정리도 마쳤지만 한 달 넘게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휴업이 길어지면서 200명에 가까운 야시장 상인들도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만두고 이제 다른 직장을 찾고 싶다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근데 안쪽까지 이제 거짓셀러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지금 문만 열면 좋겠다 하는 그 바람밖에 없습니다. 화재 직후에는 피해 수습과 분위기상 야시장 영업이 적절치 않다는데 동의했지만 이제는 대구시의 결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장사 못한 거나 이제 뭐 버렸는 식재료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손해가 정말 크거든요. 사실 뭐 어디서 말을 잘 안 해서 그렇지만 손해가 정말 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뭐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지. 올해 아케이드 공사 예산도 전액 삭감되는 등 주목받던 야시장 사업도 주춤하고 있습니다. 사지구 화재 이후 서문시장을 찾는 손님들의 발길이 많이 줄어드는 등 분위기가 침체되면서 다른 상인들 사이에서도 야시장을 재개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 야간에 좀 분위기가 안 살겠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니까. 지금 뭐 불러가지고 많이 분위기가 침체돼 있잖아요. 대구시는 사지구 대체 상가인 베네시움 개별 소유주들이 3월 중순쯤 건물 사용 승인을 위한 총회를 열 것으로 보여 빠르면 다음 달쯤 재개장을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라든지 서문시장 전체 활성화 문제, 그리고 이제 셀러들의 어떤 생존권에 관한 문제니까 더더구나 지금 서문시장 상인들은 알아야 된다는 의견들이 많기 때문에. 서문시장을 휩쓴 큰 불은 꺼졌지만 삶의 터전을 잃은 사지구 상인들은 물론 야시장 상인들의 피해도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상주 낙동강변에서 사람 얼굴이 다수 새겨진 암각화가 발견됐습니다. 그동안 도형이나 동물을 표현한 암각화는 제법 발견돼 왔지만 국내에서 인물 중심의 암각화가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보도에 홍석준 기자입니다. 낙동강이 내려다보이는 오솔길 한쪽에 거대한 바위 절벽. 눈과 코, 얼굴 윤곽이 뚜렷한 인물상 두 개가 나란히 새겨져 있습니다. 좌측 인물은 치마를 입었고 우측은 수염을 기른 모습이 남녀 한 쌍으로 추정됩니다. 얼굴 형태, 귀까지 표현은 다 돼 있습니다. 다 돼 있고 이쪽도 이렇게 가면서 손까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다는 거. 여기 좀 특징적이고. 인물상 옆으로 유독 양 눈을 강조한 얼굴상 9개도 함께 발견됐습니다. 울산 반구대를 포함해 국내 30여 곳의 암각화가 동물이나 기하학적 문양을 담고 있는 반면 사람 모습을 표현한 암각화가 발견된 건 국내에서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히 가장 큰 인물의 크기가 1.7m나 돼 국내 암각화 중 단일 표현물로는 최대 크기입니다. 이 눈이라는 것이 신성한 물의 근원으로서 선사고대에 받들여지는 어떤 아이콘입니다. 물 후변 제사 유적으로서의 어떤 연관성을 강하게 암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주 암각화를 조사한 울산대 반구대 암각화 연구소는 제작 연대가 선사시대보다는 철기시대에 가까운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울진 금강송이 우리나라 7번째 국가 중요 농업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소나무가 어떻게 해서 국가가 인정하는 농업유산이 됐는지 또 그 의미는 무엇인지 김기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아파트 4, 5층 높이로 곧게 자란 금강송. 우리나라 산림자원의 자랑인 금강송은 울진에 가장 잘 보존돼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울진군 금강송면 소광리와 전곡리, 북면 두천리 일대 14만 제곱킬로미터를 국가 중요 농업유산으로 지정했습니다. 청산도 구들장 논과 제주 밭담, 구례 산수유 등에 이어 7번째입니다. 국가 중요 농업유산이란 농업인이 해당 지역에서 환경, 사회, 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형성시켜온 유무형의 농업자원 중에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농업을 말합니다. 조선시대에는 황장봉산으로 오늘날에는 산림유전자원보호림으로 국가 차원에서 울진 금강송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송계와 산림계를 구성해 금강송 보존에 앞장서 왔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나와서 순서대로 이제 순산을 하고 또 보호하자는 그러한 개 조직을 만들어서 운영을 했습니다. 울진군은 금강송이 지역 브랜드 가치를 높여 6차 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문화가 있습니다. 역사성 속에는 보부상들의 애안이 있고 그다음에 그 산을 이용해서 주민들이 생계를 유지해왔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3년 동안 울진 금강송 산지농업 시스템에 15억 원을 투자합니다. 유산 자원의 복원이라든가 주변 환경 정비 그를 통해 가지고 저기 지역 주민이라든가 도시민들이 찾아가서 그 농업 시스템을 보기 때문에 뭐 관광 자원으로도 좀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금강송은 단순한 소나무를 넘어 울진 주민의 삶을 이어왔고 우리나라 산림자원의 보고를 넘어 유엔 식량농업기구의 세계 중요농업유산 등재에도 도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한국거래소 대구사무소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 경북 지역 106개 상장 법인사의 시가총액은 45조 9,330억 원으로 한 달 전보다 5.5%, 금액으로는 2조 4,050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반영되고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와 국제유가 상승, 국내 증시 저평가가 부각된 데 따른 영향으로 분석됐습니다. 지난달 대구 경북 투자자의 거래량은 6억 5천만 주로 한 달 전보다 1.09% 늘었고 거래대금은 3조 3,060억 원으로 한 달 전보다 1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년층을 대상으로 주로 이루어져 온 보이스피싱이 진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10대 청소년이 금감원 직원 등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10억 원대의 돈을 받아 가로챘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밤 10시쯤 대구의 한 카페 앞에서 20대 여성이 한 남성을 만납니다.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든 남성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행동책 19살 고모 씨. 이 20대는 여성에게 걸려온 전화를 대신 받는 등 안심시킨 뒤 이 여성이 결혼 자금으로 모아둔 1억 100만 원을 받아 챙겨 유유히 사라집니다. 외국에 있는 일당이 검사를 사칭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가 유출돼 예금이 위험하니 금감원 직원에게 맡기라고 유혹한 겁니다. 피해자는 주로 사회생활 경험이 적은 20, 30대 여성이었습니다. 고 씨는 이들을 상대로 최근 두 달 동안 26차례에 걸쳐 10억 8천여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어르신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주로 납치 사건이지. 오히려 그 친구들이 더 여물다. 그러니까 접근하기 쉽고 유인하기가 꼬시기 쉽다. 그런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은행에서 20대 여성이 비슷한 수법의 보이스피싱에 속아 2천만 원을 인출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금융기관의 신속한 대처로 이 여성은 화를 면했습니다. 이처럼 최근 열흘 동안 대구에서만 6건, 금액으론 2억 원의 대면형 보이스피싱이 범행 직전에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10억 얘기를 하고 벌금 얘기도 하고 내가 모은 돈도 막 이러고 계속 협박을 하니까 좀 당황했어요. 경찰은 검찰이나 금감원 등 공공기관이 개인을 상대로 직접 돈을 받는 경우는 없다며
대면형 보이스피싱에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지역의 대학생들이 침체된 원도심을 살려보겠다며 발벗고 나섰습니다. 취업 대신에 포항 육거리에 벤처 기업을 차리고 원도심에 젊은 감각을 입히는 작업을 시작한 당당한 청년들도 있습니다. 이교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얼마 전 포항 중앙상가 7개천 거리에서는 특별한 축제가 열렸습니다. 청춘 육감을 깨우다. 축제 제목부터 도발적이고 내용은 더 기발합니다. 증강현실을 이용한 보물찾기, 비어있는 점포와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미디어 파사드 공연, 사물 인터넷을 활용한 젊은 기획은 중앙상가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기존의 소비 공간으로밖에 활용되고 있지 않은 육거리에 이제 최신 기술인 AR과 미디어 파사드 등의 컨텐츠를 도입해서 새로운 형식으로 육거리를 즐길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이 축제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생들의 순수한 열정은 축제를 넘어 창업으로 이어졌습니다. 포항 육거리, 이른바 아웃도어 거리에 창업 공간을 만들고 취업 대신에 대학생 벤처 기업을 차린 겁니다. I have a dream. 입주가 확정된 기업은 세 곳인데 지역의 자영업자들에게 통합 브랜딩 서비스를 제공하고 홍보 영상과 시제품 제작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청년들 창업을 통해서 이 도심이 살아나고 다시 도시의 활력을 불어넣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포항의 원도심은 경기 침체와 도심 공동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역에 연고도 없는 젊은 대학생들이 침체된 원도심을 되살려보겠다며 열정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그들에게서 포항의 희망을 엿볼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이 정보공개 청구로 받은 대구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현재 대구 유치원과 학교 822곳 가운데 60%인 493곳에서 성면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4년 63.9%, 2015년 60.9%에서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데 성면은 대부분 천장제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학생과 교직원 건강을 위해 성면 제거 공사를 방학 중에 일괄 시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결핵 감염 예방을 위해서 내년까지 전체 교직원 2만 2천여 명의 잠복 결핵 검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검진은 개별적으로 병원에서 받거나 학교 방문 검진 차량에서 받을 수 있고 교직원 특별 건강 검진비로 비용을 지불합니다. 잠복 결핵은 결핵균에 감염됐지만 발병하지 않은 상태로 잠복 결핵 감염자 가운데 약 10%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이 적십자 회비 모금에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특별 회비 500만 원을 적십자사에 전달했습니다. 권 시장은 적십자 회비 모금은 전 세계인들이 함께하는 것으로 모금된 회비는 우리 지역 재난 구호 활동과 저소득층을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사용되는 만큼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는 22억 원을 목표로 이달 31일까지 집중 모금을 실시합니다. 잘못된 수요 예측으로 극심한 정체를 빚고 있는 상주 영덕고속도로의 영덕요금소가 추가로 두 곳 더 설치될 전망입니다. 영덕구는 현재 설치된 두 개 요금소에 추가로 하이패스를 포함한 요금소 두 개를 정식적으로 더 설치해 줄 것을 한국도로공사에 요청했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상주 영덕고속도로는 지난 연말 개통 이후 새해 들어 동해안 관광객이 많이 몰리면서 영덕요금소에서 극심한 혼잡이 계속되고 있고 정체로 인한 추돌 사고로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달 경기도 지역 길고양이 폐사체에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대구에서도 고양이 폐사체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수거해 정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목요일인 오늘은 작은 추위를 뜻하는 절기 소환인데요. 올해는 절기가 무색할 정도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 영하 1도, 안동 영하 2도로 다소 춥게 시작하고 있지만 낮 기온은 대구와 안동 8도로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이면서 비교적 포근하겠고 공기 질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다만 오전까지는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일시적으로 나쁨 단계까지 오를 수 있으니 이 점은 참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구름이 많이 낀 가운데 일부 남부 내륙으로는 안개가 짙게 깔려 있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와 경북 중남부 지역의 아침 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하 1도 분포로 어제보다 낮게 출발합니다. 낮 기온은 8도를 조금 밑돌겠습니다. 김천의 현재 기온은 영하 5도, 낮 기온은 7도 예상됩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영하 2도, 낮 기온 8도 예상되고요. 의성은 9도를 보이겠습니다. 동해 남부 앞바다에는 오늘 밤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내내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이면서 큰 추위 없겠는데요. 일요일 오전에는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